당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 너무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막 그걸 절제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아까 당뇨가 있으신다고 했는데 예, 네. 그 막 정말 그 맞아요. 너무나 네. 맛있게 보이는 네. 것과 막 빵도 그렇고 처음에 내가 당뇨가 없었어요. 네. 당뇨가 없다가 간경변을 앓고 나서 당뇨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는 간밖에 안 좋은 건 없었는데 당뇨가 왔잖아요. 예, 예. 근데 간경변을 앓고 난 이후로 당뇨가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아요? 네, 아. 밀접해요. 왜냐하면 이 간이란 거는 포도당을 인슐린이랑 호르몬이 운반해서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인슐린 기능에도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혈당이 치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경변을 앓은 분들은 안에서 그만큼 포도당 대사가 잘 안 되고 이 간 경변을 앓은 분의 20에서 40%는 당뇨를 앓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 때문에 온 거네요. 그 중에 제가 체험되는 네, 거네요. 그 안에 근데 이게 평상시에도 몰래 이렇게 뭘 챙겨 드시고 그러시나 봐요. 임병현 씨 몰래 드세요? 이렇게 뭘 단 것들을? 그건 짐작은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딱 걸린 건데 네. 저러고 다니는 게 진짜 몰랐어요. 저렇게까지 하는 줄은. 난 처음 먹어본 거야, 그거. 아이, 거짓말 하지 마. 진짜 처음 먹었는데, 처음 먹고. 아니, 근데 계속 그렇게 관조하시면 쫓겨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막... 건강이 걱정되시니까. 아, 진짜 둘이 노숙자 돼야 돼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잔소리 아니겠어요? 아, 그죠? 그럼요. 네. 왜냐면 지금 정말 아내분이 저렇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결국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 정제된 밀가루, 네. 그다음 네. 우리가 뭐 설탕 같은 거, 당. 단순당, 네. 뭐 과당 이런 것들인데 뭐 흰 밀가루 만든 빵을 이렇게 섭취할 경우에 혈당도 올라가지만 그걸 조절한 인슐린이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또 확 내려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혈당이 오니까 또 뭔가 또 단계 땡기니까 또 먹게 되고 이러다 보면 혈당이 가만히 완만한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심할 때는 저혈당을 확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어머.